자, 쭉 가다가 지그재그선 지나고 또저 앞에 차가 좀 느리게 하는 거니까 차를 변경해서 가는 데처럼 가는데 이런 녹색 신호, 아직까지 녹색 신호. 자전거는 횡단보도 빨간 불에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. 고등학생입니다. 블박차 잘못 있을까요? 블박차가 아니라 똑바로 가지. 왜 차로 변경을 했어? 그리고 실선 구간이잖아. 자, 빨러.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. 여기서 제한속도가 얼마인가요? 제한속도 저 앞에 60입니다. 60도로 해서 왜 여기서 차로 변경했어? 속도가 빠르고 차로 변경한 것이 블박차 잘못일까요? 어떻습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58%는 100대 0, 42%는 블박차에도 잘못이 있답니다. 다시 한번 보시죠. 자, 블박차가 좀 빨라요. 빠르긴 빠른데. 자, 자전거가 들어올 때요. 저기, 여기서, 요 뭐 하는, 무슨 차들인가요? 요거는 직진 금지. 좌회전 대기하고 있습니다. 이차 때문에 안 보여요. 자전거도 직진 차가 안 보이고요. 내가 2차로 오고 있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. 블박차가 원래부터 2차로 오고 있었어요. 원래부터 2차로 해서 지금 60으로 오고 있었는데, 지금이면 피할 수 있나요, 지금? 아니, 2차 때문에 서로 안 보이잖아요. 60이면 피할 수 있나요, 여기서요? 자전거 이때 보입니다. 내가 마치 그때로 오고 있었어요. 아까부터 2차로 오고 있었어요. 피할 수 있나요? 못 피하죠. 속도와 무관하죠. 차로 변경 무관하죠.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빵이어야 되는 겁니다. 못 피합니다.